효연 씨는 데뷔 전에 보아 씨와 같은 무대에 선 적이 있지만 스태프들이 너 때문에 공연 망치면 책임질 거냐면서 굉장히 화를 냈다라고 했는데 진짜? 뭐 어떤 일이 있었던 거죠 이 당시? 제가 애기 때여가지고 긴장을 해가지고 리허설 때인데 제대로 못한 거예요. 보아와 있는 거 생각해요. 너무하다 지금 다 생각하세요. 네. 그러세요. 그래서 와서 편해서 그래서 저한테 와서 리허설 때인데 리허설이 이제 되게 많이 하잖아요. 아시죠? 예, 알죠. 뒤 이렇게 밀렸는데 너가 여기서 이렇게 해버리면 또 한 번 다시 해야 되잖니? 그래서 혼났죠. 울고. 서럽죠. 뭘 서럽게 뭐 있어? 내가 잘못했는데. 나이스하네. 프로야. 그다음에. 효연 씨는 이종석 씨랑 개인적으로 친하다고? 네. 유일하게 동갑 친구 딱 한 명 있는 것 같아요. 이종석. 소시 멤버들이 이렇게 친해지려고 그러면은 효연 씨가 막는다면서요? 아니요, 저는 오히려 같이 막 나가요. 그래서 윤아랑도 많이 친해졌고 멤버들도 다 친구 하고. 이종석 씨는 제시카 씨랑 친해지고 싶다던데? 그럼 친해지는 말든지 그냥 건데요. 아니 효연 씨, 아니 엑소 멤버. 뭐? 엑소 멤버 맘에 드는 멤버가 한 명 있다고. 예. 제가 춤을 좋아하고 하다 보니까 무대 위에서 멋있는 사람 보면 그냥 갑자기 멋있어 보이고 그리고 그렇게 어느 누구를 좋아한다는 것 자체가 저 혼자 기뻐요 그냥. 그 무대를 보므로써 그냥 막 뭔지 알아요? 뭔지 알아요? 뭔지 알아요? 갑자기 바보도 사투리가 나오네요. 바보도 여기도 사투리가 나오는데. 대단하다 대단하다. 누구를 그렇게 좋아하고 멋있음으로써 저한테 예. 에너지가 되거든요. 아 그렇죠. 네. 네. 자 태연 이렇게 잔인한 스트레스 해소법 처음 들어봤습니다. 스트레스가 쌓이면 몸을 뚫어요. 그래? 아 피어싱. 네. 어, 피어싱을 써요? 어디 있어요? 아 어디에, 귀에. 아 귀. 네. 아, 지금은 귀 다 뺐거든요. 네. 뺐고. 아 뺐고 안 뚫었어요. 혀. 난 이거 멋있는데 여기 찍는 거. 아 눈썹이요. 여기 정말 아프다고 들었는데 여기는 귀밖에 안 하셨어요? 치즈 소리. 네, 저 귀만 몇 개요? 여섯 개요. 한쪽에만 여섯 개? 양쪽 다 해서 여섯 개. 여러분들 뭔 소리 하시는 거예요? 아니 아니었어요. 그럼 CG 되게 잘해주셨어요. 네. 눈썹 말고 CG 해주실 지금 아홉 개 맞겠어요. 아홉 개. 다 끊어 여기까지. 약간 그거 했을 때 하는 사람 얘기 들어봤을 때 약간 후련한 감이 있다고. 네. 뭔가 연습생 때 좀 많이 그랬었던 것 같아요. 언제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아요? 그냥 그러니까 일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기도 하지만 일이 없고 쉬는 게 저한테는 오히려 좀 고문이에요. 생각들이 많으시니까. 그냥 차라리 정신없이 바쁜 게 좋은 것 같아요. 태연 씨는 스트레스가 쌓이면 몸을 뚫고 뭐? 서현 씨는 태연 씨를 패대기 치면서 스트레스를 네? 푼다. 뭐 테트서 활동 당시에 무대에서 태연 씨를 가격했다. 와 정말요? 팔꿈치 아니에요? 어떤 사건이었어요? 이게 되게 길어요. 제가 팔꿈치가 유난히 굉장히 뾰족해요. 저 진짜 이거 갈고 싶어요. 진짜 너무 뾰족해요. 사퍼가죠, 알아 사퍼. 돌비로 갈아요, 돌비로. 진짜 돌비도 저한테 아플 때가 있어. 실제로 갈아주시고. 진짜 만져봐요, 언니. 알지. 그러니까 제가 언니를 친 게 생방송에서 제가 이제 이렇게 하는 동작이 있어요. 하는데 이게 언니 마이크를 친 거예요, 살짝. 근데 마이크가 이렇게 된 거예요, 언니. 노래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되니까. 그래서 그게 생방송 사고였는데 또 이렇게 팔꿈치로 칠다가 약간 만나서. 거슬리는 일이 있었나요, 그 전에? 아니! 이때다! 고구마를 못 먹겠는데. 그렇지 않아요. 정성화처럼 뺏었나요? 아니요, 문장국 이것만 있어요. 벽이 뚫려요. 마이크 들고. 아니, 그래서... 절사장. 아니, 그렇지 않습니다.